앞서 공부했던 내용 문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연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 되겠죠. 첫 번째 문장은 BC 399년에 아테네의 정부가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. 이 문장의 구성을 한번 보죠. 이렇게 돼 있죠, 그죠? 그리고 모든 문장은 절과 절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된다고 했었잖아요. 이건 역시도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절은 이 녀석이고, 두 번째 절은 이렇게 합니다. 두 번째 절은 이걸 아예 좀 만들어 놓을까요? 이렇게. 이게 두 번째 절이죠. 첫 번째 절은 간단합니다. S, V, C로 끝났죠. C는 명사구입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우리 퀴즈가 있죠. 퀴즈는 뭡니까? 이 MP를 한번 우리가 앞서 봤던 1, 2, 3, 4, 그죠? 그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. 그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. MP 1, 2, 3, 4 이렇게 1, 2, 3, 4 각각의 구성으로 나타납니다. 자, 두 번째 문장은 역시 접속사가 왔죠. 이제 절과 절이 연결됐으니까 그죠? 이게 절이고 절 1입니다. C 1, close 1. 이거는 절 두 번째 close 2. close 2는 접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절. 접수사 더하기 절이죠. 이게 접수사고 이게 절입니다. 이 절을 자세히 보죠. 이 절을 보니까 SVO이네. 그죠? SVO인데 O 자체가 절이 또 절인 경우죠. SVO인데 이 O가 이꼴 절이더라. 그죠? 이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복문입니다. 이거 두 개는 이제 중문이고. 그죠? 그러니까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. 자, 첫 번째 문장인데 이 문장입니다. 문장인데 절 더하기 절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겠군요. 더하기 절인데 이 절 자체가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절이 됐죠. 그죠? 이건 접속사 더하기 절의 형태이고 이 절은 SVO죠. SVO 맞죠? O인데 이 O가 뭐란 말이에요? O 이꼴가 또다시 절이라는 거죠. O 이꼴 절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중문이죠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문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문이죠. 이 부분만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게 이 부분은 복문, 이 부분은 중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플러스 절이고 이 O의 절을 우리가 안 볼까요? O가 that 마찬가지로 접속사 플러스 절일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접속사 더하기 절의 형식이고 이걸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겠네요. 이러면 좀 더 보기가 좋죠. 접속사 플러스 절이고 거기가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. That 이하죠. That threat to the freedom of speech. 접속사 플러스 그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 이런 형식이네요. That 이하의 절만 따로 떼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이 절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 절만 따로 떼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접속사는 대시고 여기서 주어는 여기까지가 주어죠. 이게 X가 S는 이게 주어가 되고 접속사는 일단 빼놓을게요. 빼놓더라도 뭐 상관없죠. 나머지는 다 동사구입니다. 그죠? 이게 동사가 됩니다. 이게
동사. 버이는 이 녀석이 되고, 다음에 동사가 보호를 불러왔죠. 보호가 부사를 불러왔죠. 캄프람, 이 캄프람, 프람 디마스크리시, 에즈브러스 토탈레리안 레자임즈. 여기까지가. 정확히 말하면 뭐 이거랑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. 그러니까 A는 이 녀석하고 더하기, 더하기가 as well as예요. 더하기 from 여기 있군요. X. 이 from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. as well as는 여기서 표현되는 더하기입니다. 그죠?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럼 S, B, A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무조건 하고 다 부사라고 했잖아요. 부사가 온 거죠. S, B, A 문장이 된 겁니다. 되죠? 자, 다시 봅니다. 문장이고 이것은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, 첫 번째 절은 이거고 두 번째 절은 이겁니다. 이 절들은 다 접속사 더하기 절의 형식입니다. 근데 두 번째 절이 SVO인데 이 SVO 중에서 O가 또다시 절이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. 그렇죠? 여기까지는 중문이고 여기서 이제 복문이 된 거죠. 접속사 더하기 절인데 이 O가 Death threats to the freedom of speech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접속사 빼놓고 나면 주어는 이 부분이고, 그리고 동사는 이 부분이고, 그리고 부사가 이 부분이죠. 그죠?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예쁘게 좀 적어보면은, 자, close 더하기 close 해서 이 close는 밑으로 내려오면은 SVO. 그러니까 첫 번째는 SVC 더하기 SVO 되네요.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적겠습니다. SVC 더하기 SVO인데 이 O가 바로 이 이제 접속사 더하기 절, 그죠? 그리고 접속사 더하기 절이고 그 절 자체가 SVA니까 이 O를 가로 열고 SVA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죠? 이제 퀴즈를 푸는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. 앞으로 이제 문장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표현하는 거예요. 간단하죠. 이게 퀴즈를 푸는 요령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퀴즈 하나 남았죠. MP를 분석하는 거였고, 그리고 요 V 있죠. 이 V도 VP를 1, 2, 3, 4로 분석을 하는 거. 요거 두 번째 퀴즈입니다. 퀴즈 2. 퀴즈 1은 퀴즈 2가 VP 1, 2, 3, 4로 구분하는 거 이겁니다. 그리고 퀴즈 1은 MP 이거죠. 요것을 1, 2, 3, 4로 분석하는 겁니다.